국정감사 이제 한창 진행 중이고 이달 하순까지는 계속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모습 여전히 부끄럽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본년도 주요 무추인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심사를 한 경우에도 백지 심사계 인사혁신처 처장으로서 현재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모펀드 문제 그 법무부 장관을 뭐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권은희 의원께 권은희 의원님이라고 안 그러고 수석경찰서 전 수사과장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 당시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의 직책을 투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민정수석으로서 대단히 못한 부분을 문제삼다.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장관이고 수석이라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 그냥 조국이라고 그래요. 별로 이거 질의하고 싶지 않네.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솔직히 이분이 자격이 없는 질문하세요. 아니, 장관 보고 뭐 조국이라고 행피하게 그러지 맙시다. 아니 생각이 다르더라. 저는 초선 의원인데 그냥 차례 됐을 때 이미 차례 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이 참 이 앞에서 조심하세요. 말 끊게요. 잠깐 멈춰줘 봐. 너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자, 다시 얘기해 보라고. 전진현님 탄핵될 때 탄핵될 의원들이라고? 그게 맞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부사장님, 그 혹시 오늘 또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는 검찰 개혁까지 나옵니다. 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에서 유독 참 아름답고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저런 욕설, 비아냥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유독 많이 쓰는 이런 모습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이제 화가 나면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보통 회의 진행할 때 말이죠. 화가 나면 그 화를 안 참고 그대로 표현하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걸 정제해서 좀 품격 있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이 그걸 기대할까요? 예. 제가 국정감사 막말 이거를 키워드 검색을 했더니요. 매해 나옵니다. 매해 네. 국정감사 이퀄 연관 검색어로 막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일상적인 그 우리 국회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어떤 품격의 정치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매년 국정감사 치르고 나면은요, 이게 윤리위로 또 갑니다. 근데 윤리위에서 처벌받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국회가 싸움하는 곳인지 법을 만드는 곳인지 정부를 감시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막말하고 정말로 소위 명예훼손하고 그래도 처벌받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고 징계받는 국회의원도 별로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왜 국회를 갖다가 불신하고 있고 정치를 불신하고 직접 거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지금 이 앞에 나왔던 화면들이 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민 교수 보시기에 말이죠. 예.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참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경하는 김병민 뭐 의원님 이런 식으로 네. 부를 때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조원진 의원처럼 상대당 국회의원 향해서 또 야라고 하는 것도 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전직 국회의원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아느냐.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그게 참 존경스럽다라는 얘기로서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하더라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회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 현장이 아닐까 싶고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초등학생들이 겨나 가서 보고 있는데 여러 삿대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게 되는 교육 현장이 대한민국 민회전당의 토론과 이런 문화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언어를 써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트 있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좀 수준 높은 국회의 모습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비록 이렇지만 21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모습들을 그대로 목도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년 과정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하도 국회에서 싸우니까 우리가 동물국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만든 게 선진화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식물국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진화법이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올 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종국회가 됐습니다. 이건 동물국회도 아니고 식물국회도 아니고 도대체 싸움은 쌈대로 하고 결과물은 아무것도 못 내놓는 최악의 국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또 한 장면이라고. 박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관심 있으면 정말 정치를 꼭 해라.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정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다만 하십니까? 투표는 꼭 해야 되고 그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정치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대당에 대한 욕설이나 비아냥, 비판의 발언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야당 의원들이 집권당 의원들에게 또 장관, 공직자들 향해서 어떤 욕설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계 있는 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용해서 뭐 그런 거에 하나의 방편으로 읽혀지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박수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제 민주화되고 그 이후에도 그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지지층들 들으라고 뭐라고 자꾸 저러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런 그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은 서 있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때로는 욕설도 하고 이랬다가 사적으로는 또 따로 만나서 내가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소리 좀 질렀는데 미안하다라든가 이런 대화도 오가고 이랬는데 지금의 이런 그 어떤 고성, 막말 또는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의 그 핵심은 그런 걸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증오, 반감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는 이게 정치의 실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그 사후 마무리 우리들 예를 들어서 사적 생활을 할 때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일정 부분의 신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아 그때 내가 미안했는데 다시 한번 저기 뭐 예컨대 밥 한번 먹고 술 한번 먹고 한번 풀자 뭐 이런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막말을 했는데 듣기 시원했지 하는 식의 일종의 자화자찬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 이게 결국 뭐라 할까요? 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되는 증오와 반감의 악순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은 뭐랄까 국민 분열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그 우려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어제가 한글날이었고요. SBS 드라마였죠. 한글 창제 과정을 그렸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일종의 욕설 비슷한 욕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시청자들이 세종대왕의 욕에 그렇게 환호했었는지 그것은 옳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백성을 위한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늘 자기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그런 신하들을 향해서 날리는 세종대왕의 통쾌한 일격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당 의원들을 향해서 또 증인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을 향해서 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왜 국민이 비판을 하는지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좀 품격 있게 하는 그런 정치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순서 여러분께 마련해 드렸습니다.